안녕하세요. TV 지식용어 박진아입니다. 2015년의 마지막 날 12월 31일입니다. 항상 이렇게 한 해가 마무리되는 시기가 되면 지난 시간에 대한 반성과 후회가 있을 수 있는데요. 이 후회보다는 내일, 내년에 대한 계획을 세워보는 것은 어떨까요? 2016년 병신년 미리 알아보겠습니다. 2016년은 붉은색을 상징하는 병과 원숭이를 상징하는 신이 합쳐진 말로 붉은 원숭이의 해라고 부릅니다. 잔나비, 즉 원숭이는 인간과 가장 많이 닮은 영장동물로 만능 제주꾼이라고 불리는데요. 일반적으로 동양에서는 불교를 믿는 몇몇 민족을 제하고는 원숭이를 재수 없는 동물로 기피하면서도 사기를 물리칠 수 있다고 믿고 있습니다. 때문에 보통 띠를 말할 때 원숭이 띠라고 말하기보다 잔나비 띠라고 표현하는 것도 이 같은 이유입니다. 한편 2016년에는 66일의 공휴일이 있는데요. 휴가와 연차를 잘 이용하면 꿀같은 연휴를 즐길 수 있는 긴 일정이 있습니다. 우선 2월달 설날입니다. 대체 휴일이 적용되면서 2월 10일 수요일까지 쉴 수 있고 11일 목요일과 12일 금요일 휴가를 내면 9일 연속 휴일이 됩니다. 다음 2월 29일, 월요일인 이날은 다음날 3일절로 휴일이기 때문에 휴가를 내면 나흘 연속 쉴 수 있습니다. 5월입니다. 5일 어린이날이 목요일이기 때문에 금요일 휴가를 내면 4일 연속 쉴 수가 있고 마지막으로 9월달 추석은 14, 15, 16일이 수목금이기 때문에 12일 월요일과 13일 화요일 휴가를 내면 10일부터 18일까지 무려 9일 동안 쉴 수가 있습니다. 자, 어떤가요? 벌써부터 쉬는 날만 손꼽자 뭐 이런 건 아니지만 휴일을 미리 알고 똑똑하게 준비하는 것도 좋은 방법 중 하나가 되겠죠. 2016년 원숭이처럼 재주 넘치고 끼를 부릴 수 있는 한 해가 되길 바랍니다. 올 한 해도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.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.